김용진 축의 매불쇼. 경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생 천재, 데모 천재, 고발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다른 천재는 뒤로 미루더라도 제발 민생은 더 살아나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진짜 천재로 등극하고 싶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공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네, 그럼요. 거군요. 이것은 제가 아주 목숨 걸고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도 최신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또 들고 오셨어요? 오늘 근데 왜 팻말이 없습니까? 아, 팻말 딱 두 개만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요새 좀 담백해지셨네요. 예, 예, 담백하게. 아, 고맙습니다. 간결하게. 네. 또 이강수 선생님 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뭐 매불쇼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그만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아, 섭외가 안 돼요. 섭외가 속상합니다 진짜. 아, 왜 그래? 이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매불쇼에? 다들 기다리시는데 경제 안 살릴 겁니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나오시는 예, 거죠? 네. 네. 매일 나올까요? 매일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안진걸 소장님 예. 어떤 소식 첫 번째 그 소식으로 갖고 오셨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말 저는 빨리 이거 저기 그러니까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그 다음에 특혜를 인정하고. 특혜를 어떻게 인정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독재정권 시절도 이 정도 걸리면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사과 기자회견하면서 설령 특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과 수없이 많은 오해를 사기 때문에 육봉국도 양서면 일대로 갔다가 홍천과 춘천으로 가는 우리 공약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떠넘기긴 할 수 있죠. 이걸 눈치 없이 추진한 실무자들을 문책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끝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뭐 국민들이 그동안 권력행위를 보시면 딱 수순이었잖아요. 걸림이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근데 진짜 이 정부는 너무 놀라운 게 걸렸더니 아니야. 다 백지한 다음에 오히려 우리 땅으로 가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양평에서 강상면 강화면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으로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고속 정점해달라고 관제 데모를 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근데 관제 데모는 맞아요, 확실히? 아, 그럼요. 예, 군에서 주도해서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근데 자,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실 또 하나 밝혀졌는데요. 이게 이제 용역 착수 공정표입니다. 용역 예, 그 용역에서 그, 이제 본타를 예, 예, 예. 이제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네. 비교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네, 용역 여기 회사. 보시면 아니, 밑에 있어요. 내려놓으셔도 네,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피켓 들고 있는 게 또 제 맛이니까. 피켓나. 아, 그래요. 피켓 떨어진 아, 남자. 네네. 편익 비용 산정 보시면 이 착수일로부터 9개월째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3월 29일 날 대통령 인수위가 3월 18일 출범했으니까 인수위 11일째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인수위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권력이 가장 쓸 때입니다. 네. 권력이 쓸 때 보통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잖아요. 네. 인수위 11일째는 하늘에 나는 새를 수만 마리 떨어뜨립니다. 3월 29일 네. 2022년 3월 29일 네. 이때 착수해서 9개월쯤인 11월 달에 여기 보시면 편익 비용 산정 BC 보고서를 끝내고 자 그러니까 2022년 11월이면 네. 비용 편익 분석이 나와야 된다. 본인들이 발표한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도 작년 11월 10일까지 끝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없잖아. 예. 비용 편익 분석. 없잖아. 없어요. 그거는 맞잖아. 예, 팩트입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 장관께서 아, 보고서 없이 노선 보고 구두로 결정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엉터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식은 그럼, 우리가 옛날부터 다뤘는데 네, 새로운 소식이 없네요. 다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일정표를 네. 다시 확인하는 거고. 피켓이 중요했던 뭐예요? 예, 피켓도 중요해. 그거는 뭐 우리가 그러면 다뤘고. 가장 중요한 게 예비 타당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고 BC를 분석하는 거고 나중에 종합정책 평가를 하는 건데 네. 그것이 하나도 없는데 20억이 지급됐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용역으로 용역 무료? 회사한테 네. 일은 다 안 끝냈는데 돈은 지급했다. 요거 저희가 다뤘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까지 저희 한번 다시 종합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종합하셨고요. 이 용역표가 늘 안 알려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용역표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국토부와 용역회사가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까지 세워 놓고도 그렇겠죠. 보고서도 없이 네. 구두로 55% 노선을 수천억이 더 드는 걸 결정해 놓고도 네. 걸렸더니 사과하는 커녕 아예 그럼 그쪽으로 아예 옮기겠다라고 우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네. 한 방이 없네요. 한 방이 없어. 예, 예. 아, 선생님, 요거 우리가 옛날에 계속 다뤘던 거 같은데. 근데 이 용역표는 안 나왔잖아요. 아, 표가 예. 안 나이구나. 예. 근데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었잖아요. 예. 아, 예. 그래서. GS 건설 출신이죠. 예. 건설회사를 다닐 때 제가 또 주전공이 토목이었습니다. 한 2년간. 네. 그래서 토목 사업에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들어질 때 제가 뭐 전표 관리하고 비용 분석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용역표를 보시면 용역표 사실, 다시 좀 올려주세요. 네, 사실 그 비용표 익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교통수요 예측하고 노선 선정하고 기초자료 조사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타임테이블이 네. 딱 맞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비용표 익과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런데 기초조사 다 해놓고 저걸 뛰어넘었다는 거는 뭔가 빨리 하고자 하는 게 있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는 건데. 예. 야, 해설이 좋네. 역시. 실무자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 이제 미스테이트가 이걸 이 표는 안 나오고 보도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님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자기가 대선 총괄했는데 한 번도 노선 변경이나 제안이나 공약 변경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민원도 없었다. 고로 이건 인수위 때 논의됐을 거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직격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광수 선생님. 아, 이거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위에 타임테이블. 저거는 결국은 BC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도로 깐다 그래서 교통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BC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해놨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궁금해. 했는데 BC가 더 낮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안 했다는 그러니까 소리고.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걸 해놓고 BC를 안 할 가능성은 낮다. 매우 낮다. 네. 원래대로라면, 네. 기존대로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나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해놓고도 BC 분석이 그러니까 기존 안이 0.8이어가지고 일이 안 됐잖아요. 아, 일이 안 됐어. 그런데 기존 안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양평 국민들이 그동안 6번 국도 주변에 정체로 고생했던 것.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했지. 국토균형발전으로 0.5. 그러니까 0.5를 겨우 넘어가지고 통과된 건데. 종합평가. 그것을 비용이 2-3천억 더 늘고 터널과 다리가 더 늘고 마을을 훨씬 더 많이 통과되는 노선인데 BC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해놓고도 공개 안 했으면 이건 천하에 정말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당장 정권 내놔야 될 일이고 진짜 큰일 나요. 안 하는 거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직무유기와 국고 손실이 지금 발생한 건데 20억을 줬다니까요. 맞아요. 줬어.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너무 때문에 중요해서. 오늘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이제 국민서명운동 서울 경기 강원도 양평 국민들 모두 행복한 원한대로 그래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연결하자 네. 국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서명받을 게 아니라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잖아요. 네. 그럼 제도 속에서 예를 들어 국정조사 밀고 나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를 관제시켜야죠. 저는 단언컨대 만약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권이나 그 박정훈 수사단장 같은 참군인을 하나 보호 못한다. 그럼 저는 민주당은 간판 내려야 됩니다. 아니, 이건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으로도 이렇게 네. 중대한 건 두 개가 발생했는데 존재 야당이 없다. 그것을 문제 제기 제대로 못하고 참군인을 못 지킨다고 그러면 그건 간판 내리고 네.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의힘당으로 입당하시거나 아니, 저는 그 정도로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 심각하게 보시네요. 예,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원래 개그 저 개구장이잖아요. 약간 예. 개그 스타일로 있는데 개그는 본 적은 없고요. 예, 예전엔 입만 열면 폭소했는데 요즘은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요즘이요. 지금 웃음기가 없어졌잖아요. 아, 웃음기.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만 생각하면 웃음기가 없어졌네. 예. 약간 실로거리. 두 분 MC를 보면 갑자기 웃음 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장난치면 안 됩니다. 제가 소장님을 한 15년 정도 알고 있는데 15년 전까지는 일단 아닙니다. 개그
아, 15년까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확실히 아니었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광수 소장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한국 경제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가계부채고요. 가계부채. 근데 이제 가계부채를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식상해 하세요. 맞아. 야, 언제적부터 가계부채야. 맞아. 그거 뭐 항상 높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들이 가계부채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량이 아니고 속도예요. 증가하는 속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뭐 최형님도 그렇지만 공대에서도 사실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공계에서도 네.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경제학에서도 절대량보다도 사실 속도가 중요한데 네.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자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자, 이거는 가계부채의 비율 증가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중국과 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3%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 정도의 높은 속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지금 문제가 터졌나요? 지금요? 네. 지금 뭐 터진 거는 잘 모르겠네요. 중국이 터지고 있잖아요. 아, 중국?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갑자기 뭔가 딱 뭐가 느낌이 안 오세요?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번에 그 건설사 뭐 그 뭐 터진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할 지점은 뭐냐면 모든 빚은요 두 가지로 해결됩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빚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그냥 중국처럼 그 빚을 떠안고 폭락하는 무너지든지 무너지든지 누가 대신 갚아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가계부채를 누가 이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네. 중국은 출발점 뭐냐면 니네 안고 떨어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싶었어요, 중국은. 네. 왜냐하면 중국도 저 부동산 회사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따도 이제 기업 부채를 말씀드리겠지만 기업 부채가 엄청 높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부채를 늘려서 갚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중국 같은 게 생애 최초 대출 해주고 금리 인하해주고 대출 받으라 했는데 중국 인민들은요 대출을 안 받아. 안 사줘. 기업 부채를 중국 정부는 이건 개인한테 넘겨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사. 근데 모든 그러니까 부채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에서 꾼 부채, 네. 외화 부채. 어. 하나는 국가 안에서 도는 부채. 네. 외화 부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그게 우리나라의 IMF예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도는 부채,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많은 부채는 그러니까 원화 부채라고 하죠. 네. 자국 화폐로 이루어진 부채는 경제 주체들이 돌면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부는 1차적으로 개인을 꼬셔서 기업 부채를 줄이려고 합니다. 네네. 모든 국가가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인민들이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터지고 해. 있어요.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미 터지고 있어요. 터졌어요. 이미 터지고 네. 있죠. 터졌어.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또 영향이 있겠네. 씨. 자, 그래서 중국의 문제를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중국 사람들 그렇게 뭐 대출 더 많이 해서 그 문제 해결할 거다는데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안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정부가 나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중요한데요. 네. 다음 장 그래프를 보시면 자, 제발. 우리나라가 지금요. 우리나라는 둘 다 부채가 높아요. 기업 부채도 높고 가계부채도 높아. 둘 다 높아. 대표적으로 부동산 PF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처음에 가계부채를 늘려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고. 이 그래프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랑 네. 은행가계대출. 네. 그래서 저게 늘어나면서 기업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데 우리는 대출을 받고 있어요, 가계가.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은데. 우리는 가계가 대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큰일 났다. 나 왜냐하면 모르겠다, 이거. 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올해 1월에 뭘 했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6% 7% 하는데 갑자기 정책금리로 4%를 대출해준다고 해서 개인한테 빚 일으켜서 건설회사나 시행사, 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사줘라. 좀 막으려고 했었던 거지. 근데 그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하고 있어 우리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가계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거기다 또 빚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데. 그것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화납니까 안 납니까? 아, 화나는 게 아니라 이거 걱정이지. 그래서 걱정이죠. 네. 경제를 직면해서 왜 걱정이냐면 아, 이 기름을 부어버리네. 왜 걱정이냐면 근데 네. 이 걱정을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게 이러면서 이제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사실 사회적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네. 다음 장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실 수 있는 건데 다음 올해 장이, 1월에 이건 맞습니까? 예, 1월에 특례보금자리 저렇게 17조 원이 대출 신청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해서 그 미분양 아파트 막 이런 걸 사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와중에요. 네. 다음 장 한번 연이어서 보여주실래요? 이 와중에 돈 많거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물건을 팔고 있어요. 매물의 양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팔고 있어? 어. 그거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사고 있어? 있는데. 아유, 집 없는 사람. 너무 안 좋은데 시그널이.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타겟팅이 뭐냐면 무주택자나 청년이에요. 아, 부자가, 부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빚을 내게 해서 부자들의 집을 떠안는 형국이다. 그 와중에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집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안 좋아 사인. 이거는 솔직히 이건 앉은 걸 소장 나서야겠다. 네, 아 이거 예, 시그널이 안 좋아. 이게 이제 이 방식이 뭐냐면 아니 말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세요. 예,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한테 빚을 엄청 줘 가지고 이제 부자들이 기존의 부동산 부자들이 물건을 이제 떠안는 거야. 더 떨어지잖아. 또 이렇게 약간 오르고 다시 오르고 있을 때 얼른 팔고 나가게 도와주는 이거 안 좋아. 그래서 이러다가 아, 그러다가 만약에 부동산 폭락하면 그렇죠. 이거 빚내가지고 떠안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실 연체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증가하죠. 있어요? 그 말씀 해주십시오. 아 연체율 증가하는 거예요? 가계대출? 지금 모든 그 금융지표에서는요. 제가 네. 메모를 했는데요. 빚부담 속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다. 채무조정을 왜 신청하죠? 이제 이 정보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빚 때문에 힘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채로 바로 가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데를 가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거나 이자를 일부 감면해준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줍니다. 이게 네네. 채무조정 제도인데 네. 그걸 하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에 정책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1397 콘셉트다. 네. 자, 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게 작년에 총 13만 명이었거든요.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 가까이. 상반기만? 네, 이제 빚 못 갚으니까 다 연체 갖고 있거나 연체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이 10만 명이 아이고 저 정말 빚이 너무 많아서 못 갚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은행연합회가 만든 신용회복위원회 가가지고 제1금융권에 빌린 빚에 대해서 이자를 유예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거나 아니면 이자 일부 원리금을 탕감해달라고 감면해달라고 그 증가율이 지금 네. 높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 작년에 13만 명인데 벌써 상반기에만 10만이니까 9만 2천 명이니까 10만 명 가까이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정책금융론 말씀해드렸잖아요. 16.9%나 되는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6.9% 돈 빌려주는 네. 500만 원 하루에 그냥 끝나버린다 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랬죠. 그다음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이제 빚이 많으면 채권자가 하도 괴롭히니까 채무자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채무자 대리인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다시 금리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대출이라고 우리가 소개해 줬잖아요. 빚이 너무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저금리로 갈아타는 수 있는 네. 제도 얼마나 이용했냐. 우리 국민들 얼마나 했냐면 지금 7월 달 말에 4만 400건 무려 1조 500억을 저금리로 갈아탔어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 통계들 다 종합하면 뭐냐면 빚이 너무 과도해서 갚을 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율 급증하고 신용카드사들도 지금 이윤이 떨어지고 사용량 늘어났지만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건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막 썼는데 네. 연체율 늘어나고 이윤은 떨어졌다고. 아니, 기존 대출자들이 사실 지금 이미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이 고금리에서도 빚을 얻어서 뭔가 집을 살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이거 관계없이 네. 집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더 그렇게 생각할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조급한 상황 속에서 금리 조금 낮춰서 정책 자금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막 대출해준다니까 사고 있는 거예요. 막차라도 타자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게 저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제 PPT 6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뭐냐면 경제 주체는 사실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기업도 부채 비율이 엄청 높고 네. 가계도 부채 비율이 높아요. 증가도 빠르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정부가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1차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가계 부채는 니네 모르겠다 늘리고 기업 부채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들은 개인들이 빨리 분양받아서 사게 하라. 그래서 기업을 부채 비율을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이렇게 되면 뭐 가계는 사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연체율이 그러니까 파산하는 게 뭐랄까 속도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경제 불황을 일으킨다는 거죠. 빚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렇죠. 소비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 PPT를 어디에 한번 보이시냐면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저희가 일본의 부동산의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990년대 미국의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부채 비율을 보세요. 기업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기업이 만든 버블이에요. 이거 일본 그래프예요? 일본입니다. 아, 일본 그래프. 근데 잘 보시면 이제는 빨간색이 개인인데요. 네. 저 때도 일본 정부가 네. 저 부동산 회사들과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집 사라고 하고 아, 저 92년 저 부분을 얘기하시나 그렇죠. 보군요. 그렇죠. 네. 대출하고 대출 확대하고 막 꼬셔요. 그런데 아. 일본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샀어. 안 사줬어요. 안 샀어. 평탄하네. 안 사줬어요. 안 사줬어. 그러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일본의 정부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아. 대신 그래서 일본의 가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고 사실 어떤 나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20년 동안 빠지면요. 그 나라는 망해요. 근데 일본은 왜 망했냐. 저 가계의 든든한 재무구조 때문입니다. 아. 단가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 이후로 GDP에서 일본이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요. 아. 가게가 계속 써준단 말이에요. 아, 요것도 이제 일본 그래프인데. 일본이에요. 아, 일본의 가계 소비는 늘었네요. 그렇죠. 그거죠. 일본은 부채가 없으니까 아, 부채가 그 꼬임에 안소가 넘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계 부채가 올라가면 당장 소비가 엄청나게 줄 겁니다. 그럼 민생이 망가질 거예요. 가게도 안 되죠. 식당도 안 되죠. 마트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 갚느냐고. 그런데 이 와중에요. 50년 만기 대출이 나왔어요. 어디? 우리나라에요. DSR 규제를 완화하려고 우회하려고 50년 만기 대출. 우리나라가 원래 35년에서 지난해 40년을 늘려줬고 이제 50년 동안 대출 박풀하는 대출이 나오고 있어요. 50년 만기 대출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DSR을 감안 계산해 주니까 원래 이제 DSR 네.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한 달에 혹은 뭐 1년에 버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대출받을 금액이 딱 제한되잖아요. 좋지. 근데 그걸 이제 50년으로 기간을 늘리니까 늘려버리면 이게 이제 매년 갚을 돈이 줄어드니까 네. 조금 소득이 적더라도 더 많이 빚을 쓰니까 특량은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50년 만기 대출을 받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대출 그동안 못 받던 사람이 또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3세 그래야 53세 아. 이렇게 되잖아. 아니, 물론 이제 어떻게 갚으려고? 물론 뭐 30년 우리가 그동안 한다고 해서 30년 동안 다 갚냐면 그렇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 회수하는 연도가 평균 한 7년 몇 개월 뭐 이 정도가 그래? 된대요. 왜냐면 이제 중간에 팔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아, 50년 이렇게 이제 나와 버리면 10세가 빌리면 사실 한 60세면 정년퇴임인데 앞에 몇 년 정도는 계속 이자만 내는 거 사실은. 20세 밑으로 빌리세요, 아무튼. 네. 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예, 왜냐면 이게 나이가 높으신 분들도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갑자기 이걸 정부에서 35세 밑으로 하려니까 그 이유에서 그럼 우린 역차별하냐.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서 가계 대출이 더 증가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이네. 아주 큰일입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언발의 오중육이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나 보네. 그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속담 몰라요? 언발에 전 도끼 찍을 수 있... 아, 언발에 도끼 찍기야.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언발에 오줌 넣으면 조금 얼음이야 녹기라 하죠.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언발에 도끼 찍기구나. 아주 간략히 정리하면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수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내수로 하면 국민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해야지.
빚이 너무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3%까지 달아있고 그게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빚은 반드시 이자를 동반하는데 오히려 최근에 또 금리 얼마 전에 금리 좀 떨어진다는 뉴스 나왔잖아요. 지금 일제히 다 금리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빚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소비를 더 줄이잖아요. 더 줄이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은. 그럼 내수는 더 큰 침체에 빠지니까 와. 부동산 일부 부자나 기업들의 가격을 받쳐주기 위해서 대출을 마구 남발하다 보니까 전체 국가경제, 국민경제는 파국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거고 이광수 선생님 그걸 준비한 거고 얼마 전에 실제 이분도 한겨레신문의 어떤 교수님도 제목이 이거예요. 파국 가능성 키우는 가계부채. 부실 방치선 안 돼.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거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유명한 미국 학자가 한 가계부채 섬뜩한 경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예. 네.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석학이 이렇게 또 한국을 잘 알고 경고를 해 주신 가계부채에 대해서 네. 외국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네요. 네. 외국 학자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 국가에 저하고 안 소장님하고 두 명 있다고 가정하면 안 소장님은 부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소비로 따지면 아주 고가 소비는 말고는 소비 성향은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는 평등할수록 소비는 좋아집니다. 아, 그렇겠네. 국가 소비. 소비 탄력성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돈이 많다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개인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밥을 두 끼 먹다가 세 끼, 네 끼, 다섯 끼 먹지 않는다. 안 먹어. 그래서 한계 소비라고 하는데. 네. 아, 한계 소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기회 분등하는 게 내수 소비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대적으로 부가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늘려나가는 방향성이면 이게 국가의 소비가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왜 자꾸 말씀하시죠? 아니 이제 덧붙일 말인데 네. 아까 이제 대한대출이라고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 이제 네. 몇 달 됐는데 벌써 4만 명 아까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매부리님께 그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말 걸어 죄송한데 네. 또 까먹을까 봐.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정정한다는 원래 깜빡했어. 네. 그 에어컨 그 착한 사람들 내가 브랜드명을 잘못 얘기한 거야. 왜? 에어컨 명장들이잖아요. 에어컨 명장들이야. 네, 네. 근데 매우 비슷한 이름의 다른 경쟁 업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 깜빡했어.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에어컨 명장들 복수형. 예. 명장들 복수형입니다. 또 깜빡할 뻔했네. 예.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부모님이나 한부모가 가물 간 가정 새집 에어컨을 이번 주에 설치한답니다. 네. 너무 좋은 일 많이 우리 매부님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대한대출 제도 좋다 그랬잖아요. 자, 이 가계가 얼마 힘드냐면 저금리로 갈아타는 걸 정보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네. 그 대한대출 플랫폼에 카카오나 토스랑 이런 플랫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네이버나 핀다 정보 조회한 사람만 몇 달 만에 710만 명이 조회를 710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빚 없는 집이 없으니까 그중에 이자 다 부담되니까 무려 최근 몇 달 사이에 710만 명의 국민이 저금리로 갈아타는 시스템에 문의를 한 것으로 정보 조회가 잡혔단 말이죠. 이건 당국이 발표를 한 거예요. 대한대출 당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자 그게 이제 우리 모여있는 서민 중장 가정이라고 치면 우리 매부리님들이 그걸 조회하는 분들이 소비를 맘 놓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다 빚 때문에 시달리고 이자 때문에 시달리니까 어떻게든 저금리로 갈아타려 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외식하거나 소비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큰 지금 국민경제 위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이거 진짜 좀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을 보면 막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근데 뭐 서프라임도 저희가 언론에서 미리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어요 그때? 안 알려줬죠. 알려줬겠지. 그렇기 때문에 당한 거지. 안 알려줬어? 아 몰랐죠. 아무도 몇몇 사람만 얘기한 IMF 거. 때도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죠. 바로 뭐 그냥 당하는 거야? IMF 때 네.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네. 바로 뭐 일주일 전에도 정권에서. 언론에서 아 그랬어? 다 네. 문제 없다고 얘기한 거. 항상 위기는요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 몰랐다면 괜찮은데. 못 본 척하는 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못 본 척하는 것보다 더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부양,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게 또 경제 소비에 완전히 또 악화를 줄 수 있으니까 네. 차라리 조금 더 대출을 늘려서 집값을 이렇게 좀 부양을 시키는 게 네. 전체적인 소비를 좀 늘리는데 그러니까 내 대출이 있더라도 집값 올라가면 소비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정책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임시 방편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주체들 특히 가계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건 말이 되지.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가장 높고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068조 원입니다. GDP의 거의 120%를 네. 대출로 이루어진 사람들한테 가격 부동산 가격 올려줄 테니까 소비해라.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도요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할 수가 없어요. 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러면 본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집 오르면 나는 써야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빨리 나와서 세상에 알릴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아무튼 반성하세요 오늘. 다음 주에 또 같이 나옵시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 둘이 또 올게요. 네. 그러세요. 선생님 누구신데 자꾸 나오시려 그래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네. 웃음 드리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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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